네, 남도의 섬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. 섬 전체가 자연사 박물관인 여수사도를 박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여수 백야도항에서 100길로 1시간 20분 거리에 있는 외딴섬 사도. 섬에 들어서자 실물 크기의 공룡 티라노사우루스가 반갑게 맞이합니다. 해안가를 따라 걸어가면 7천만 년 전에 형성된 공룡 발자국 3,800여 점이 눈앞에 펼쳐집니다. 지구의 역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독특한 단층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. 올 때 멀지도 않은 것 같고 공룡 발자국 보니까 굉장히 멋있었고 그 조용하니 힐링도 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특히 사도는 바닷물 갈라짐 현상으로 유명합니다. 바닷물이 많이 빠지는 날에는 낙지나 해삼, 멍게를 줍는 이색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. 이곳 해수욕장은 여름철에도 피서객들로 붐비지 않아 여유로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. 해안 산책길을 걷다 보면 고즈넉한 돌담길이 인상적인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이 나타납니다. 하나의 공룡에 서식지했다는 것, 공룡 발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층리를 볼 수 있고, 그리고 또 여기는 하나의 모래섬이기 때문에 머리가 많아서 가족 단위로 야영이가 아주 좋다는 거죠. 산책하듯 섬을 한 바퀴 돌아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시간. 자연사 박물관 섬 사도가 여름 피서객들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